여자분들은 왜 그런 거 신경을 쓰는 거야? 하나에 꽂히는 거야. 그냥 모든 걸 완벽한 남자를 원하는 거야. 돈도 잘 벌고 키도 크고 옷도 잘 입고 이런 남자들을 원하는 여자들의 성향이 한 가지만 그냥 내 눈에 꼴 보기 싫고 그게 거슬리면 그냥 아웃시키는 거죠. 제가 100% 장담하는데요.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겠죠. 피디님, 제가 매칭을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자분들이 꼭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누가 봐도 진짜 괜찮은 남자인데 꼭 이런 남자들 놓치는 여자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 있어요? 언니, 진짜 다 괜찮은데 이거 하나 때문에 정말 고민이 많이 돼요. 헤어지고 싶어요. 이런 말을 하는 여자들이거든요. 아, 근데 이게 결혼을 하려다 보면은 누구나 네. 그런 걸할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만나면서 내가 어느 정도 좀 고쳐줄 수 있고, 좀그 보기 싫은 거를, 정말 싫은 거를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때 그 당시 감정이 싫다 보니까 그걸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답답합니다. 그게 뭐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언니, 남자 키가 작아요. 너무 말랐어요. 키가 자꾸 말랐다고 별로라고요? 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해도?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남자가 연봉이 한 1억 5천, 2억 정도 되고, 강남에 와우. 아파트도 있어. 성격도 너무 좋아. 다 좋아. 강남에 아파트가 있다는 건 끝인데? 그죠? 근데 이 남자분이 거기다 성격도 좋고 착해요. 집안도 부모님도 다돼 있고요. 그냥 가면은 편하게 살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자 인성도 좋기 때문에 남편감으로 최고인데, 남자분이 키가 한70 정도에 되게 말랐어요. 그러니까 키가 작은 것도 아니야, 그렇게. 그러니까 뭐 80에 비하면 작을 순 있겠죠? 근데 남자분이 어깨가 좀 좁고, 한 50대 몸무게 정도 나가는 진짜 좀딱 봤을 때 마른 정도인데, 그거를 그렇게 안 된다고, 너무 같이 다니기가 좀 그렇다고 거절하고 좀 만나다가 헤어지더라고요. 난 너무 안타까웠어요. 아니, 자기가 꽃길을 갈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걸 싫다고? 네. 그 꽃길이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난 답답한 거지. 아니, 키는 키높이 신기면 되는 거잖아. 그리고 몸이 좀 말랐어요. 그럼 같이 운동해서 몸을 키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런 거는 의지와 노력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내가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 때문에 다른 괜찮은 것들을 다 포기해버리더라고요. 혹시 여자분이 키가 많이 컸나요? 여자분이 키가 작았어요. 여자도 한 56, 57 정도 됐는데 자기가 키가 작다 보니까 이제 키큰 남자에 대한 로망이 있었던 거지. 근데 오히려 키큰 여자들은 안 그래요, 오히려. 우리 키도 크지 않은 건데. 그러니까. 그래서 참 답답했는데 그 여자분이 나중에는 뭐또 다른 분들 만나보더니, 아, 언니, 그때 그분 아직도 다른 분 만나나요? 뭐 이미 여우같이 여자가 다 채갔죠, 뭐 이미 그 뒤에는. 그러니까 바보 같은 거지, 이게. 그래서 여자분들, 언니가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요. 언니가 뭐 여자분들보다 조금 더 많이 연애도 해보고 조금 더 살아봤을 거 아니에요? 남자 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남자분 어느 정도 안정된 직장에서 좀 실속 있게 돈 벌고 정신 상태 제대로 바뀌면 웬만하면 나 사랑해주고 가정환경 좋으면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딨어요? 놓치지 마세요, 제발 이런 사소한 것 때문에. 두 번째는 첫 번째보다 상당히 더 가벼운 건데 정말 이거 신경 쓰는 여자들이 있더라고요. 패션 센스가 너무 없어요. 촌스러워요. 이래서 전문직에 또 남자분을 또 대차게 찬 여성분이 있습니다. 남자분 회계사였잖아. 너왜 그랬니 진짜? 너무 아까워. 아니, 옷못 입는다고? 네, 진짜 이 남자분도요. 진짜 누가 봐도 학력도 좋고 직업도 좋고 다 괜찮아서 성향도 좋고 다 좋았는데 남자분이 조금 패션 센스가 떨어져요. 근데 그것도 심하게 떨어진 건 아니야. 근데 그 패션 감각이 없다고 같이 다닐 때 창피하다. 근데 그렇게 얘기한 여자분이 30대 초반이었거든요. 좀 약간 옷을 잘 입고 이런 여자긴 했어. 근데 그 꼴을 못 보더라고요. 아니 뭐 20대에는 그럴 수 있어요. 20대 여자들은 옷잘 입고 잘생기고 키 크고 이런 남자들한테 당연히 끌리는 게 사실이니까 나이가 어리다 보면. 근데 30대가 넘어가서부터는 여성분들이 사실 이런 거를 크게 보지 않거든. 얼마든지 옷은 내가 사 입히면 돼. 돈잘 벌겠다 뭐가 아쉬워요. 근데 그거를 못 하더라고요. 용납이 안 된대요. 그리고 제가 그 여자분한테 남자분이 밝히지 말라 그래서 얘기 안 했는데 이 남자분이요 이름만 들면 알만한 집 아들이에요. 나중에 내가 얘기했지. 너걔 누군 줄 아냐. 너무 후회하더군요. 그냥 그 남자분은요, 그런 거에 개의치 않은 여자분하고 교제해서 지금 결혼 얘기 오가고 있습니다. 너무 후회하고 있어요, 여자분들. 아니, 근데 왜 이해가 안 되는 게, 여자분들은 왜 그런 거 신경을 쓰는 거야? 하나에 꽂히는 거야. 그냥 모든 걸 완벽한 남자를 원하는 거야. 돈도 잘 벌고 키도 크고 옷도 잘 입고 이런 남자들을 원하는 여자들의 성향이 한 가지만 그냥 내 눈에 꼴 보기 싫고 그게 거슬리면 그냥 아웃시키는 거죠. 또 다른 괜찮은 남자가 있을 줄 알고. 제가 100% 장담하는데요. 다 후회해요. 만나고 만나고 또 계속 다른 남자들 만나다 보면 사람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뭔가 다들 결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겠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옷 그거 못 입으면 어때? 내가 사 입히면 되잖아. 고칠 수 있는 거잖아. 충분히.
행운이 이런 거에 목숨 걸지 말란 얘기예요. 꽂히지 말라고요. 세 번째, 언니 남자가 너무 일만 해요. 그래서 노잼이에요. 일상이 항상 똑같아요. 집 회사 집 회사. 이래서 남자를 참게 했습니다. 아니 이보다 더 좋은 결혼 조건의 남자가 어디 있어요? 아 대표님 근데 원래 맨날 일집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야? 연애할 땐 재미없을 수 있어요. 근데 결혼은 현실이잖아요. 결혼해서 남자가 일 집만 알면 얼마나 좋아요. 이거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성실하다는 거잖아. 놀 줄 모르고.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저랑 뭐 데이트하자고 했는데 오빠가 바빠서 안 된대요. 뭐 이런 게 잦은 것도 아니야. 한 번씩 그랬던 거고, 그냥 회사 집 운동 이런 삶이 너무 지루하다, 너무 따분하다, 그래서 내가 결혼을 하면 이 사람하고 살면 답답할 것 같다, 이래서 또 그 남자를 놓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내가 살아보지도 않고 왠지 내가 그렇게 살 거라 생각 같다. 혼자 그냥 그림을 그리고 상상을 하는 건데 정말 뭘 몰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남자랑 결혼했는데 나하고 데이트하고 이럴 땐 정말 나랑 잘 놀아줘. 근데 결혼해서도 밖에 나가서 맨날 친구들만 만나, 술만 마시고 와, 이러면 어떡할 거야. 미쳐버릴걸요. 그게 더 힘들어요? 더 힘들죠. 가장 좋은 남편감은 일하고 집하고 운동만 하는 그런 남자가 최상의 남자라고들 해요. 왜냐면 저도 주변에 유부녀 친구들도 있고 유부녀 언니 동생들 얘기 들어보잖아요. 진짜 남자 볼 때는 집하고 일하고 이것만 아는 남자를 만나라라는 말도 있듯이, 이런 남자들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게 가정의 화목함을 유지할 수 있는 당연하지. 우리 아빠들 생각해봐요. 우리 아빠가 되게 성실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중에 아빠가 집 회사 말고 또 다른 데 가는 데가 있나요? 없잖아. 근데 우리 아빠가 좀 성실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 형태를 보면, 술을 자주 먹는다거나 친구들을 많이 만나거나 집에 잘 안 들어온다거나, 어때? 엄마 엄청 스트레스 받죠? 아, 약간 겉도는 느낌. 겉도는 느낌. 항상 우리 엄마 아빠가 사는 것들을 좀 보면서 그거를 좀 접목시켜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건 좀 짧은 생각인 것 같아요. 너무 아까운 남자를 놓친 케이스죠. 오늘은 제가 여자분들이 정말 괜찮은 남자를 놓치는 안타까운 사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왜 여자들은 그런 게 있어요. 내가 그 싫어하는 뭐 한 가지에 꽂혀가지고 이 작은 거에 꽂혀. 그래서 큰 거를 못 보는 게 있거든요. 좀 넓게 봐야 돼. 왜냐면 연애가 아니라 결혼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나랑 평생 살아야 될 남자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성실함, 그리고 정신이 건강함,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고쳐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이해도를 좀 봐야 되는데,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후천적으로 고칠 수 있는 것들은 고쳐주면 돼요. 그것도 여자의 센스인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람이 다 완벽하겠어요. 남자들 눈에도 여자분들의 그 단점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싸줄 수 있는 건 좀 감싸주고. 아니 왜 그런 말 엄마들이 많이 하잖아. 야 돈 잘 벌고 능력 있고 너 예뻐해주고 부모님 노후 다 되어 있으면 남자가 키가 160이면 어때? 어? 결혼식 때 잠깐만 창피하면 되잖아 라는 말을 엄마들이 왜 하겠어요. 살아본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본 사람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사소한 거에 꽂히지 말자고요. 그러다 좋은 남자 다 간다고요.